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이거는 question mark예요. question mark. So in the question sentence, I didn't explain. 근데 normal statement에서 at noun ending 어떻게 했어요? What is ending for noun? For 입니다. 그렇지. 입니다. 입니다였어요. Adjective verb는 입니다. 씁니다. 그렇지. 이렇게 씁니다. 씁니다. If no 받침은 씁니다 하고 씁니다. have 받침은 씁니다였죠. 씁니다. 씁니다. Question으로 바꿀 때는 if question은 instead of 다, you change 까 하면 돼요. 까, delete 다 하고 just change 까. 그래서 학생입니다. It's, I'm a student. 근데 are you a student? How to say? 입니까? 학생입니까? 학생입니까? 해야 돼요. 입니까? 그래서 학생입니까? 하면 question. 학생입니다. 하면 normal statement. 밥을 먹습니다. I eat meal. 근데 I want to ask, do you eat meal? 하면 밥을 밥을 먹습니까? 먹습니까? 이렇게. 먹습니까? 먹습니까? 하면 question이에요.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I go to school이에요. Do you go to school? 하면 학교에 갑니까? 갑니다. 하면 돼요. 갑니까? 그래서 읍니다, 씁니다는 까 바꾸면 돼요. 그럼 past tense도 똑같아요. 밥을 먹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밥을 먹었습니까? 그렇지.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퀘스천은 학교에 갔습니까? 하면 되지. 패스트 텐스. 그래서 포멀 스피치는 다 하면 노멀 스테이트먼트. 까 하면 퀘스천이에요. 입니다, 입니까? 먹습니다. 프레젠트 폼이죠. 먹습니까? 먹었습니다. 패스트. 먹었습니까? 갔습니다. 갔습니까? 포멀 엔딩이에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거는 원래 베이스 폼을 안녕 하시다로 베이스 폼을 봐야 돼요. 안녕하다인데 시가 에디드. 그러면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는 캐주얼 엔딩. 안녕하십니까? 포멀 엔딩. 포멀 스피치. 안녕하십니까? 여기 다 지워도 되죠? May I delete right part? 네. 안녕하십니까? 해야 돼요. 그 다음, next is, 저는 앤디예요. How to say? 저는 저는 앤디입니다. 앤디 나온, 앤디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지. 미국 사람 나온, 미국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거는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케이. 제 고향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이거는 제 고향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서 커넥팅 월드는 no need to change. 도시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와요. 와요, change. 여행 옵니다. 그렇지. 오다가 베이스 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옵니다. I write down only ending. 그다음
저는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해요. 전공해요는 전공합니다. 전공하다가 베이스폼이에요. 그러니까 전공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전공합니다. 대학교에서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아직 잘 못해요. 못해요는 못합니다. 못하다가 베이스폼이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러 한국에 왔어요. 패스트 텐스는 왔습니다. 그렇지. 한국에 왔습니다. 제 취미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입니다. 운동입니다지. 운동 is noun. 제 취미는 운동입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 테니스를 치거나 농구를 해요. 해요. Change to 합니다. 농구를 합니다로 바꿔야 되지. 농구를 합니다. 하다가 베이스폼이에요. 하다. 농구를 합니다. 미국에서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도 조금 할 줄 알아요. 알아요의 베이스폼은 알다죠. 컴바인입니다. 씁니다. 하면 어떻게 됐죠? 압니다. 그렇지. 알다는 압니다가 되었죠. 한국 태권도도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시작하려고 합니다. 합니다. 저는 지금 신촌 하숙집에서 살아요. 살아요. 삽니다. 삽니다죠. 삽니다. 신촌 하숙집에서 삽니다. 신촌 하숙집에서 삽니다. 그다음 하숙집이 학교에서 가까워서 편해요. 가까워서 편해요. 베이스폰 뭐예요? 편하다. 그렇지. 편하다가 베이스폰이니까 편합니다. 이렇게 되지. 가까워서 편합니다. 그리고 이 하숙집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3명 같이 살아요. 삽니다. 삽니다. 모두 친절하고 좋은 친구들입니다. 입니다. 이건 나온이니까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같이 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좋아요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좋다.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년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할 거예요. Future tense예요. 어떻게? 겁니다. 공부할 겁니다. 그렇지. Future tense는 을 겁니다. 했죠. 공부할 겁니다. 또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여기서는 사귀고 싶다를 base form으로 봐야 돼요. You consider 사귀고 싶다 is base form. 그래서 사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귀고 싶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미스테이크 있지만 잘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냥 only one class입니다, 읍니다, 씁니다, 했습니다, 아습니다, 얼끕니다. I teach everything. Good. 잘했어요. Okay. 됐어요? Any question?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이첼 괜찮아요? I'm still looking for the 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Okay. 어. 왔습니다. 우리 그 왔습니다. 왔습니다. 했습니다가 룰이에요. 룰. 왔습니다. 왔습니다. 했습니다. is 룰. 그래서 왔어요. 왔어요. 했어요. 했어요에서 past tense는 그냥 delete 다 하고 아, 어요 delete 하고 change to 씁니다로 바꾸면 되죠. 어요를 어요 change to 씁니다. 네. 했습니다. 됐나요? 네. 차인 is it okay? 아들이 okay? 어, 잭슨 okay? Slowly. 빨라요? 이제 어, 신청 is it okay? Yes. 아, okay. 됐어요. 네, 고양이 있습니다. 어, 고양이 귀엽다. 정말 귀여운 고양이네. 그러면 우리 오늘 18페이지 서강 2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존댓말 나왔어요. 존댓말. 존댓말은 polite form이에요. 존댓말. 존댓말 means polite form. Same vocabulary는 높임말이라고도 해요. 높임말. 높임말, 존댓말, same meaning. It means polite form이에요. 우리 이제 알아요. Listener, if elder than me or high level, at that time we have to change ending. That is 존댓말. 높임말이에요. 존댓말, 높임말. Even though similar age, meet first time, we have to use 존댓말. 그래서 밑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미나 씨하고 앤디 씨예요. 미나 씨하고 앤디 씨. 미나 씨가 왜 한국에 오셨어요? 했어요. Why did you come to Korea? 근데 여기 오셨어요 is 존댓말. 근데 앤디 씨 answer.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왔어요. Only check ending. 미나 씨는 question 존댓말 오셨어요. But Andy 씨는 casual ending. Why? 누가 왔어요? Who is coming? Andy 왔어요. Andy가 왔어요. 그래서 Andy는 about himself. Self. We cannot use 존댓말. 그래서 even though question is 존댓말, answer have to return original form. Normal casual form. 여기 learn은 purpose예요. Purpose. 우리 안 배운 걸 grammar가 좀 나와요. Some grammar we didn't study. 그런데 I will explain. 배우러 왔어요 할 때 this learn은 verb combine 으러 오다 가다 라는 grammar예요. Verb combine explain purpose. 그래서 왜 오셨어요? Because want to learn Korean. Front no 받침은 러, have 받침은 으러. Next verb는 오다, 가다, 들어오다, 나가다. Move verb only combine.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우리 remind 해봅시다. remind. active 2. 우리 레벨 2에서 존댓말, polite form 배웠어요. unit 1. do you remember? 네. 아니요. with finish exam or disappear. 자, noun일 때, 우리 noun에서 normal statement는, 아, casual ending은 전에도 말했지만, 이에요? 예요. 맞아요. 예요. 근데
polite ending. 존댓말은 어떻게? 이분은 우리 아버지. 이세요. 그렇지. 이세요. 했어. 이세요. 아버지세요. 선생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원이세요. 있어요. Remember. 그 다음에 adjective verb는 우리 normal statement는 아, casual ending은 아요, 어요, 해요, 했고 어, 존댓말, polite form은 어떻게 했지? 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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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그래서 뭐 example로 하면 아버지는 회사원이세요. 어머니는 요리사세요. 이렇게 했고 아버지는 책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어, 책을 읽으세요. 어머니는 운동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no 받침은 세요. have 받침은 으세요. 했고 now는 이세요 or 세요. 이게 present form이었어요. present form. 맞죠? present form. 그럼 past tense는 뭐였어요? past tense는 adjective 으셨어요. 어, 그렇지. 으셨어요. 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책을 하면 읽으셨어요. 어, 읽으셨어요. 운동하다 어머니는 운동하셨어요. 네, 운동하셨어요. 그래서 have 받침은 으셨어요. no 받침은 하 그냥 셨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future tense. future tense 누구예요? 어, 을 거예요가 원래 verb는 casual ending이었어요. 을 거예요. 근데 polite form은 어떻게 했어요? 으실 거예요가 polite ending이에요. polite ending. Polite ending. 그래서 학교에 갈 거예요. 책을 읽을 거예요. 했는데 아버지는 회사에 가다 하면 가실 거예요. 어, 가실 거예요. 책을 읽으실 거예요. 이렇게 존댓말이에요. Last class I explained this she. She는 polite subject예요. Subject. Who doing this action? 가다. 누가 가요? 아버지. 아버지. 책을 읽어요. If mother read the book 하면 because of mother reading book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polite form에서 으세요 is present tense. 그 레벨 2, 액티브 2, 유닛 1, we already studied. 이세요, noun. 으셨어요, past tense. 으실 거예요, future tense. Future tense. You have to remember this one. And then, some vocabulary totally change to the other vocabulary. For example, 먹다, 자다, 들었어요. 있다. 그 다음 말하다 죽다 Do you remember? 막다 change 드시다 드시다가 베이스 폼 드시다. 드시다 근데 스피킹 폼으로 하면 드세요 Right? 스피킹 폼은 드세요예요 베이스 폼 자다 change to 주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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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하다 아니고 주무시다. 주무시다의 스피킹 폼은 주무세요. 주무세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에 베이스 폼을 주무시다 하면 some student confuse 드시 combine 세요 해서 드시세요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왜? This 새 already included she. 그래서 you have to take out, delete she. 드세요 is correct. 드세요. 주무세요. 있다. 있다는 계시다. 계시다인데 있다 have two meaning이에요. Two meaning. 계시다 at that time meaning은 to stay or exist예요. 근데 sometimes do you have pen? Do you have time? 할 때 have의 meaning이 있어요. To have의 meaning. have의 meaning일 때는 계시다 안 돼요. Cannot use. If have의 meaning일 때는 you use 있으세요. 있으세요. 이거 두 개 달라요. 계시다는 to stay, exist. have의 meaning일 때는 있으세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do you have a book? 할아버지 책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or 책 계세요? Which one? 있으세요. 있으세요예요. 할아버지 책 있으세요? 아니면 do you have time? 하면 어떻게?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이 있으세요. 시간 있으세요? 오케이. Normal conversation에서는. 근데 어머니 is in the room 하면 어머니가 or 어머니는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계시다. 방에 계세요. Because mother stay in the room이니까 at that time은 계세요 해야 돼요. 그래서 있다는 depends on meaning. Different polite form이에요. 계시다, or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말하다. What is meaning? Talking. Speak, talk. 그럼 이거의 polite form, 존댓말은? 말씀하시다. 쓰세요. Jackson, please write down. You just keep just sitting, sleepy. No, I screenshot it. Don't worry, I screenshot. Screenshot cannot memorize. Your handwriting is help your memory. Okay. Boring이에요. Screenshot boring. 안 돼. Writing. 알죠? Everybody understand, right? When you study, your brain, your eye, your hand have to working together. And then you can memorize. So, 말하다, 말씀하시다. 그 다음, 죽다. 이거 die예요, die. 어떻게? 돌아가시다. 돌아가시다. So, my grandfather passed away 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돌아가세요는 지금 now die. 돌아가셨어요. already passed 가셨어요, away니까 past tense예요. Always past tense. 할아버지 passed away. 그런데 여기서는 some more, it's level 1. 우리 didn't change in level 2.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in Korea, 이가 also have polite form이에요. 와라오. 이 가는 just particle이에요. Particle. 근데 nobody say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는 조금 not very polite. Not 100%.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That is perfect polite for me. okay. 아, 그래서 이가 have to change 계서 That is polite for me. 이가 계서 그러면 은느는 은느는 깨서는 어 이가는 그냥 깨서 은느는 깨서 next have to add는 그 다음에 one more particle 한테 한테 meaning two죠 two 여기서는 깨. 깨서, 깨서는 깨. 다 비슷해요. 요것도 이제 give some more.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이건 어떻게 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께.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렇지.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vocabulary 먹다, 드시다, 자다, 주무시다. 있다는 계시다, or 있으시다. 있으세요는 speaking form. 말하다, 말씀하시다. 선생님. 네. This one, the 계속, 계속는 계. 응. When we speak, we respect the subject or, or for the listener? This is a subject, just a subject. Oh, for subject. Or for subject. Because after subject, we change this one. 아, 그래서 this one은 for subject.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boss는 사장님께서. understand? 네. 아, okay. 그럼 다시 책으로 갈게요. Return to book. 밑에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Please answer. 1번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어떤 운동 하면 what sports 좋아하세요? Do you like? 근데 축구를 좋아해요. What is 축구? Football. Football. Soccer. 네, please see. Question. Question은 ending이 뭐예요? 좋아하세요?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Polite form. 그런데 B, answer은 축구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Casual ending. 근데 왜 좋아해요? Change ending. Myself. 그쵸, self지. A가 question, what sports do you like? 좋아하는 사람이 B예요, B. Subject is B. So, A can use polite form 존댓말. But B는 좋아해요. 누가? Me. I like soccer. 그래서 about when you answer about yourself, polite form 안 돼요. Cannot. This is strange. Nobody respects self. 맞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세요의 베이스 폼 뭐예요? 좋아하다지. 그러면 좋아하다의 casual ending. You have to fill in. 좋아해요. Understand? 그러면 number two.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어디에서? Where? 한국어를 Korean 배우셨어요? Did you learn? Past tense예요. Past. 일본에서 뭘까?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여기서는 with 한국어를 한국어를 배워요.
그 배웠어요. 어, 배웠어요. 배웠어요. 한국어는 you can omit because mentioned in the question. 그래서 일본에서 배웠어요. or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둘 다 오케이. 그러면 3번 언제까지 한국에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until when? Until when? 한국에 계실 거예요 is future tense. Future tense. 그러면 계시다는 stay죠. Stay. 올해 12월까지. 올해는 this year. This year. This year until December. What is the answer? 있어요. 있어요. And 계셨어요. 자, 지금 계셨어요. 누가 계세요? 누가? A, B or the other person? B. B잖아, B. B. A는 question, how long will you stay? Until when will you stay? 그러니까 polite form 존댓말. 그런데 B는 I will stay until December잖아.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계시다 안 되고 있다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엔딩이 future tense야, future. 그러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있을 거예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Future tense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normally ask to other person, ask to other person. Question은 polite ending. When you answer about yourself, casual ending. Understand? 네. 레이첼 이거 뭐야? 아. 아, 어려워요? 아유. 그냥 처음에는 어려워요. Why English or the other language 이런 거 없어요. Doesn't have that kind of rule. So very difficult. But you have to getting familiar. 처음에 question은 polite. If say answer about me, casual ending. 올해 12월까지 있을 거예요. Why? Me. 내가 있어요. So, subject is me. So, casual. 있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 next 봅시다. 이번에는 질문해 보세요. 아까 first, 대답해 보세요는 please answer. Make an answer. Make an answer. 대답 is answer. 이번에는 질문해 보세요. Please make a question. Make a question. Make a question. Number one. 보통 아침을 드세요. Usually 아침을 드세요. Polite vocabulary죠. 존댓말. Why? Do you have breakfast? Do you eat breakfast? 그러니까 B는 네, 먹어요. 먹어요. Casual ending이에요. 왜? 내가 먹어요. I eat. Understand? 네. 그러면 number two, 2번, 3번, you make a question yourself now. 2번, 3번, how to make a question? 텐스도 봐야 돼요, 텐스. Past, future. 선생님. 네. 누구한테 우리 좋아해요? 이런. 어떤 거? 좋아해요? Yeah, because if we ask other people, we have to use 좋아하세요, right? Then, when can we use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아니 지금 normally to normal casual 좋아해요는 친구 아니면 similar age a little familiar you can use casual ending. 근데 elder person 뭐 할아버지 할머니 do you like 좋아하세요 polite form. Even though similar age
If we meet first time, we use 존댓말. Ah. Polite form. But it's meet several times and then you can change the casual ending. Okay. But not close, not close friend. We use polite form. 그 다음에 elder person. 할아버지, 할머니, boss, 선생님. At that time, 존댓말. Understand? 네. Keep going. 했어요? Finish? 난 예? Number two. 오늘 학교에 몇 시에 blank? 왔었어요. Answer 8시 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when you make a question, have to see answer. Answer이 왔어요예요. 왔어요. 그러면 왔어요의 존댓말. 왔었어요. 그치. 오다가 base form이죠. 오다. 왔어요. 그 다음에 past tense, polite form. 그러니까 오셨어요.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8시 반에 왔어요. 그 다음 주말에 뭐 blank 친구를 만날 거예요. 거예요. What will you do on weekend?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다가 base form이니까 뭐 하실 거예요, 으실 거예요 들어가야 되죠. 하실 거예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And when do we use 가? 무슨 가? Just now the 입니까? 음니까? 입니까? 아. 입니까? 음니까는 formal speech ending이라 했잖아. Formal speech ending. Okay. So this is polite form. 예, 이거는 이 으실 거예요 이 question은 casual speaking이에요. Listener가 그냥 only one person. 이분도 higher than me. 근데 입니까? 씁니까? Normally news anchor, reporter, presentation, presentation, or interview, interview. Or sometimes you think this is a formal situation. At that time, we change the ending 입니까? 입니다, 씁니다 이런 situation이에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회의할 때 미팅 입니까, 입니다, 씁니다 많이 쓰고 학생 presentation 아니면 something 이 약간 formal situation 입니까, 입니다 이런 ending이에요. 근데 뭔가 normal casual speaking에서 아요, 어요 is enough. Okay? Okay. 아, 어려워요. 그래서 ending, you remember, ending for who? Listener, ending is for listener. 예요, 입니다. 아요, 어요, 입니까는 for listener, listener. So, formal situation. 근데 시, 세요, 으세요, 으실 거예요는 Subject. Who doing this action? 밥을 먹어요. 누가? 아버지께서 밥을 먹어요. 하면 밥을 드세요. Ending은 doesn't matter. I explain to my friend, the other person. No problem, yo. 근데 지금 subject, this action, 아버지 doing. 그러면 세요, 으세요, 쉬었어요. 으실 거예요. 돼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지만 cannot understand. 이 고양이가 지금 just need to remember. This 신촌 고양이 can 뭐예요? Show your some brain. 어? what is that? 뭐 이런 거예요. Anyway, remember, 지금 오늘 존댓말, this chapter, 존댓말은 for subject.
this chapter 존댓말 for subject. 자, 다시 그러면 이거 끝났고 워크북 가세요. 워크북 18. 워크북 18페이지. 워크북 18페이지에 가면 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있어요. 알맞은 여기 question 알맞은 means suitable. suitable 말 슈퍼 어 18 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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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미안해요. 6 페이지 6 페이지 워크북 6 페이지 찾았어요? 네. 네. 아버지는 아 알맞은 is suitable 말 말은 word or vocabulary. 고르십시오. 고르십시오는 please choose. Please choose. Please select. 그래서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해요 or 일하세요. Which one?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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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subject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working. So casual 아니고 polite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그다음에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아버지께서는 is perfect. 어, 여기서는 그다음에 number 2 보세요.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워요. 배워요. 배우세요. Which one? 배워요. 배워요. 어, 배워요. Why 배워요? 저는 subject. 저. 그렇지. subject가 저는이야. 저. 미. 그래서 배워요. Cannot use polite form. 그 다음에 3번. 제 동생은 요즘 바빠요. 바쁘세요. Which one? 바빠요. 바빠요. Why? 바빠요. 동생. 동생. 그렇지. 어, 동생. 지금 subject가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면 cannot use polite form. 바빠요 is correct. 그 다음에 number 4. 어머니는 신문을 읽어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어, subject 누구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subject예요. 그러면 어머니 read the newspaper 하니까 존댓말. Now understand? 네. 어, 그래서 이 으세요, 으셨어요는 because of subject you choose. Okay?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존댓말 현재로 바꾸십시오. Please change it to 존댓말 present. 이거 doing yourself. And the next page. 여기 위에 라 존댓말 현재 했고 그 다음 여기서는 어, 과거 아 알맞은 말을 골라서 쓰십시오. 골라서는 choose예요. 계시다 말씀하시다 주무시다 드시다 I already explained. 근데 엔딩에 잡수시다 있어요. 잡수시다 잡수시다는 same 드시다 하고 same 잡수시다, 드시다, same. 근데 드시다는 먹다, 마시다, 둘 다 오케이. 드시다는 먹다, 마시다, 둘 다 오케이. 잡수시다는 normally, only 먹다. 잡수시다. 잡수시다는 polite for 먹다. 드시다는 먹다, 마시다, both are okay. Understand? 네. 어, 그 다음에 next 7페이지까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지금 하세요. 어, 6, 7 워크북 지금 하세요. 보케뷸러리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difficult vocabulary. But you just focus on grammar.
you finish, let me know. Oh. 아, 리시엔 다 했어요. 신통 다 했고 아들이 다 했고 레이첼 다 했어요? 네. 아, 차인 어때요? 다 했어요? 아, 잭슨? 아, almost. 오케이. 그럼 같이 해봅시다. 1번 나예요. 아버지가 뉴스를 보세요. 하면 아버지 watch news에서 보다 보세요 했어요. 보세요. 2번 레이첼 하세요. 아버지가 밖에서 차를 타고세요. 밖에서 what is 밖에서? Outside. 차는 car. 닦다는 actually 닦다는 brush예요, brush. 근데 차를 닦다는 wash car. Car wash예요, car wash. 닦다에서 have 받침. 그래서 차를 닦으세요. 오케이. 다음 차인 3번 하세요. 어머니가 어느
기본이 좋으세요. 좋으세요. 그렇지. 어머니 기분. What is 기분?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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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에서 좋으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신퉁 4번. 신퉁. 할아 할머니께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세요. 그렇지. 일레귤러 폼이죠. 듣다에서 으, 바울 앞에서 체인지. 들으세요. 굿. 그 다음 5번 잭슨. 마이크. 할아버지께서 부엌에서 집 김치 게를 만들었어요. 만드세요. 으세요 컴바인 해야 되는데 만들 컴바인 으세요. 그런데 니을 받침 으 받침은 no need 으 and then 세 늘브스 앞에서 drop. 그래서 correct form은 만드세요가 final form이에요. 부엌이 뭐예요? What is 부엌? 키친. 키친이에요. 여기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이가 했어요. 이가. 그러니까 께서가 more respect. 그래서 depends. If somebody 아버지께서 okay. 어머니께서 okay.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거 depends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리시엔. 아버지가 기자세요. 나온이에요. 그래서 노 받침은 기자세요. 6번. 7번 아들이. 제니 씨. 아버지가 회사원이세요. 이세요. 나온인데 받침 있어요. 회사원. 그러면 이세요 is correct. Present form. 됐죠? 그 다음 선생님, 네. 왜 욕 아버지가 기차세요? 기자는 뭐예요? What is 기자?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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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그래서 아버지 is 리포터. 나온이니까 세요 or 이세요. 세요. 오케이. 그럼 next. 알맞은 말을 골라서 쓰십시오. 했어요. 골라서 쓰십시오. 수완 칼 다 없구나. 레이첼 다시 1번 제가 읽을게요. 저는 10시 1번 아. 선생님. 저는 10시에 자요. Because already give answer. 아버지는 12시에 주무세요. 나 자다. 아버지 주무시다. 해서 주무세요. 했고 레이첼 2번 하세요. 동생은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 계세요. 그렇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polite 계세요 썼어요. 계세요. 오케이.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Washroom. 베드룸, 토일렛. 부엌, 키친. 자, 차인 씨, 저는 3번. 저는 피자를 잘 먹어요. 아버지는 불고기를 잘 잡수세요. 잡수세요 or 드세요. 둘 다 오케이. Here.
저는 잘 먹어요 means I like pizza. 아버지는 불고기를 잘 잡수세요. 아버지 like 불고기. 그 다음 신통 4번. 신통 마이크. 동생은 지금 주스를 마셔요. 아버지는 맥주를 잡수세요. 드세요. 보통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먹다는 잡수세요, 드세요 둘 다 오케이. 근데 마시다는 normally 드시다 is common. 맥주를 드세요. 그 다음 5번 잭슨.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말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지. 말씀하세요. 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Korean language teacher, 한국말로 하면 in Korean. 말씀하세요. Talk, speak. 그 다음, 과거예요. 이제 past tense, past tense. 1번, I read. 할머니께서 조금 전에, what is 조금 전에? Just now. Just before예요. A little before. 전 is before예요. 시장에 가셨어요. 시장은 뭐예요? 시장. Market. Market. Okay. 그 다음에 2번 리신. 할아버지께서 조금 전에 잠문을 닫으셨어요. 그렇지. 으셨어요인데 닫다는 irregular form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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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ombine 닫으셨어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할머니께서 동생한테 말하셨어요. 말하다 말씀하시다 which one? 말하셨어요. 말하다는 have to change vocabulary.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레이첼. 아버지가 조금 전에 음악을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irregular form이죠. 들으셨어요. 그 다음 차인. 선생님이 5년 전에 호주에서 사르셨어요. 사르셨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살다 컴바인 으셨어요. 이거는 correct인데 차인 씨 리얼 받침, L 받침은 no need. 그 다음에 느브스 앞에서 L 받침 drop. 그러면 사셨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teacher 5년 전에 5 years ago 호주에서 in Australia 사셨어요. lived in Australia. 오케이. 그다음 future tense예요. future tense. 어머니가 한 시간 후에 who means after. 전 is before. 한 시간 후에 one hour later 집에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다 meaning return. return or come back이에요. return come back. 그러면 2번 신통.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은행에서 돈을 찾으실 거예요. 찾다에서 으실 거예요. 찾으실 거예요. 오후 뭐예요? 오후. Afternoon. Afternoon. 은행. 은행.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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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Bank. 돈은 뭐예요? Money. Money. 찾다. Change. Change.
찾다 actual meaning is find or look for. Find look for. 그러면 은행에서 look for money 어떻게? 아니에요. Get money. 돈을 찾다는 cash withdraw예요. Withdraw. Withdraw. Withdraw cash. 돈을 찾다는 withdraw. 자,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은행에서 돈을 찾으실 거예요. Will withdraw. 그 다음, 잭슨이에요. 잭슨. 아버지가 밖에서 저녁을 먹으실 거예요. 먹으실 거예요, correct? 아니요. 먹다는 have to change, 드시다, vocabulary. 어, 그럼 어떻게? 먹실. 먹실이 어딨어? 드실이지. 어, 아까 선생님이 다 쓰라고 했죠. 먹다, 드시다, 자다, 주무시다, 있다, 계시다. 계시다. 어. 그래서 먹다는 have to change, 드시다, and then future tense일 거예요. 그래서 드실 거예요. 그 다음 리시엔 4번. 할아버지께서 조금 후에 음악을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 듣다에다가 으실 하면 irregular form.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 아들이 5번. What is this? Which tense? 5번, 5번. 할아버지께서 내일부터 우리 가족하고 같이 사실 사실 거예요. 여기 살다는 L 받침이죠. L 받침. 그래서 으실에서 으 no need 살 drop 해서 사실 거예요. 맞아요. Is it correct? 그 다음에 이거 present, future, past 다 같이 practice 해야 돼요. 먼저 가다, 가세요, 가셨어요, 가실 거예요. Everybody 읽다. 읽으세요. 어, past 읽으셨어요. 어, 저기 혼자 하네. 리시엔 혼자.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Future tense. 읽으실 거예요. 그렇지. 읽으실 거예요. 그다음 쓰다 쓰세요. 어, 쓰세요. and 쓰셨어요. 쓰셨어요. and 쓰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and 듣다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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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패스트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퓨처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 살다 어떻게? 사세요. 사세요. 일레귤러. 그 다음 사셨어요. 사셨어요. 퓨처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부르다는 부르세요. 부르세요. and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and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거예요. 됐어요. Any question?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뒷페이지,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워크북 8페이지. 8페이지. 대답을 쓰십시오. 대답 is answer. 쓰십시오. Please write down. Please write down. 그래서 1번. 미나 씨 어머니가 방에 계세요. 미나 씨 mother in the room.
아, 방에 계세요? is question이네요. 방에 계세요? Does she in the room? 아니요. 방에 안 계세요. 어, not here. 그럼 지금 여기 2번부터 아, 그다음에 오른쪽에 5번 보세요. number 5. 미나 씨 요즘 바쁘세요? 네, 네 바빠요. 바빠요. 어. 이거는 지금 미나 씨가 answer 대답해요. So about 네. self. We don't use 존댓말. 오케이? Okay? 네. 여기는 미나 씨 어머니. Subject is 어머니. 계세요? 근데 B가 answer. Still subject is 미나 씨 어머니. So answer also polite form. 오케이? Okay? 2, 3, 4, 6, 7, 8 대답을 써보세요. Fill in the blank. 다 했어요? Finish? 네. 그러면 레이첼 2번 해보세요. Annie 씨, 네. 미나 씨. 미나 씨 아버지가 요즘 바빠세요? 바쁘세요? 어. 아니요, 안 바쁘세요. 그렇지, 아니요, 안 바쁘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차인 3번 미나 씨 아버지가 사진을 찍으세요. 이요 안 찍으세요. 네, 안 그냥 프런트에 하면 되죠. 안 찍으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신통 미나 씨 어머니가 운동하세요. 아니요, 안 운동하세요. 안 운동하세요. 이거가 이거 correct? 레벨 1에서 왜 그 안 location 배울 때 운동 여기서는 아니요 안 하세요 하든지 어, 안 하세요. If you want to add 운동 운동은 front에 가야 돼요. 운동 안 하세요. 그러니까 normally answer은 아니요 안 하세요 is enough. 왜 이렇게 했죠? Do you remember? 예. 왜? 안 가요. 안 자, 좋아해요. 공부해요. 청소해요. 따뜻해요. 수용해요. 수용. 복잡해요. 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안 you have to put in an where location 안 좋아해요. 어 이건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오케이. 공부하다 공부 안 해요. 안 하죠. 공부 안 해요. 청소는 청소 안 해요. 안 해요. 따뜻해요는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어 복잡해요는 안 복잡해요. 왜 그랬어요? 왜 이 안은 여기 between two vocabulary why? Adjective and verb. 아니에요. Adjective 좋아해요는 verb예요. Adjective예요. Verb예요. 공부해요는 verb. 청소해요는 verb. 아, okay. 따뜻해요는 adjective. 복잡해요. adjective.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 is one word. 그렇지. 좋아해요. 복잡해요. 아, 따뜻해요. 복잡해요는 originally one vocabulary예요. cannot break up. 근데 공부해요. 청소해요는 공부 noun combine 하다. 아, to make a verb we just add 하다예요. 하다. 그래서 make To make a negative form, you have to add an is front of 하다. 그래서 공부 안 해요, 청소 안 해요. 이렇게. 근데 좋아하는 noun 아니고 one vocabulary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return to our workbook. 그래서 미나 씨 어머니가 운동하세요 하면 아니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Or, 아니요, 운동 안 하세요. is correct. 그 다음, 몇 번이에요? 5번, 미나 씨 요즘 바쁘세요? 네, 바빠요. Because B is 미나예요. 미나. 어, 그러면 6번, 잭슨 해보세요. 아, 아까 잭슨 안 했죠? 미나 씨, 시간 있으세요? 아니요. 있으세요? 있으세요는 do you have time 이잖아. Do you 아니요. Have time?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Don't have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다음 리시엔 미나 씨 피곤하세요? 아니요, 안 피곤해요. 어, 피곤하다도 원 보케브러리. 그래서 아니요, 안 피곤해요. 그 다음에 8번 아들이. 아, 미나 씨 보통 아침을 드세요? 네. 아, 드세요. 지금 B가 미나야. B. 어. B가 미나. 아, do you eat? 있어요. 아, do you eat breakfast? Do you have breakfast? 하면 네 먹어요. Yes, I have. 아, 네 먹어요. 해야 되겠지. About yourself, polite form 안 돼요. 네 먹어요. 힘들어요. 그다음 next 이거는 같이 볼게요. With me 선생님하고 together 질문을 만드십시오. Make a question이에요. Make a question. 그러면 you have to refer answer. 도서관에 가요. I go to 도서관. What is 도서관? Library. 그러면 what is question? Where are you going? 해야 되겠지. Where are you going? 어디에 가세요? 어디에 가세요? Is question. 그러면 1시에 점심을 먹어요. Is answer. What is question? 몇 시에 점심을 먹으세요 아니잖아. 먹으세요. 드세요. 몇 시에 점심을 드세요 해야지. 몇 시에 점심을 드세요. 여기서는 1시에 점심을 먹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신촌에서 살아요. I live in 신촌. 신촌. 그러면 where do you live 해야 되겠지.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사세요? Polite. 그렇지. Polite form은 사세요 해야 되겠죠. 존댓말 어디에서 사세요? 그다음 4번.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러면 I came Where are you from? 해야 되겠지.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오셨어요 해야죠. 오셨어요. 와셨어요 아니고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다음 주말에 영화를 볼 거예요. 하면 What will you on weekend?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하세요 or future? 뭐 하실 거예요? 그렇지, future tense 해야 돼요.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future tense로 질문해야 돼요.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영화를 볼 거예요. 됐어요? 네. 네. 그다음 페이지 9페이지는 숙제예요. 페이지 9 네. 숙제. Fill in the blank.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했어요. 으세요? 으실 거예요? 으셨어요? 일 거예요? 이거. You have to practice. Active 2, Level 2에서 우리 배웠어요. 그 다음에 vocabulary. 먹다, 드시다, 자다, 주무시다, 있다, 계시다. Have to memorize. 오케이? 응. 오늘도 공부 잘 했어요. Have to eat more 징고. 징고.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